생각하신 대로 차례차례 먼저 신규성 씨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축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랑의 내비게이션의 신유성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에게 좋은 곡을 만들어주시는 우리 작곡가이자 가수이신 아까 전에 상을 받으셨죠? 네, 정우성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또 이렇게 와주신 우리 가족 여러분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큰 사랑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는 가수부터 노력하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좀 몸이 아프신데 우리 어머님 빨리 만나주시고 어머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상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를 제가 노래한 13년 됐는데 13년 동안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주신 저희 유 회장님과 석희 회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랑하는 저희 부모님께 이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지입니다. 한 바퀴 받을 수 없는 신인상 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또 정은타 대표님, 김현실 대표님, 전영주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사이버스 식구들과 뉴앱 식구도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는 연주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연주회까지 기대하겠습니다. 신인상을 받았다는 것은 엔진아랑 더 달고 이륙하는 비행기거든요. 맞습니다. 앞으로 신인상에 이어서 대상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실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인상에 빛나는 네 분의 축하 공연 이어질 텐데요. 먼저 신유성 씨 사랑의 내비게이션. 네, 20회 대한민국 연예 연주상 시상 시 신인상에 빛나는 네 분의 무대 이어가는 시간입니다. 바로 하면 안 되지. 지금부터 안전운행 하세요. 아
Okay.